기안이는 얼굴이 새까맣게 변해 있었고 미이라처럼 삐쩍 말랐으며 피부가 가뭄에 마른 흙처럼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를 하자 기안이는 원래 죽었어야 할 사람이 이 정도만 해도 다행이라며 그렇게 투덜거렸습니다. 그 말에 기안이 어머니께서 펄쩍 뛰셨고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전 녀석을 데리고 재빨리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기안이는 돌아가실 아버지를 내가 살렸는데 엄마는 그것도 모른다며 무척 억울한 듯 눈물을 글썽거렸고 전 그 말의 의미를 한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점사를 보는 무속인이나 영매사 등 신기가 있는 사람들은 원래 가족이나 자신에 대한 일은 잘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설사 본다고 해도 그것을 나쁘게 이용하면 자신이 모시는 신에게 혼이 나는데 그 규칙을 어기면 심할 경우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안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죽을 운명이라는 걸 알고 아버지께 연락을 드렸고 평소에 과속을 자주 하시던 기안이 아버지께서 그날은 운전을 조심하시던 중에 그런 사고가 났던 겁니다. 다행히 차 밖으로 뛰쳐나와서 겨우 목숨은 건졌다고 하더군요. 기안이는 자신의 신기를 이용해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아버지를 살리는 일을 하는 바람에 자신의 몸에 있는 신에게 미움을 받아 살이 빠지고 몸이 아픈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거라 했습니다. 그 일로 기안이의 신기는 사라져버렸고 기안이는 목숨처럼 아끼던 염주를 더 이상 차고 다니질 않았습니다. 기안이는 다시 순하고 착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해 겨울에 저와 같은 대학에 지원해서 면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녀석과 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참이 지나도 오질 않아 전화를 했더니 녀석이 태연하게 저 혼자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버스 앞자리에 앉지 말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뚝 끊더군요. 약속을 깨버린 기안이에게 화가 난 저는 혼자 버스를 타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안이의 말이 또 신경은 쓰여서 앞자리에 한 칸 뒤쪽에 앉았죠. 그렇게 면접을 볼 대학교로 향하던 전 충격적인 사고를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버스가 길을 건너던 할머니와 어린 손녀를 치웠고 두 사람 모두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린 겁니다. 그게 자주 다니던 버스가 아니어서 그런지 승객들은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현장으로 온 예비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사고 때문에 전 중요한 면접을 놓쳐버렸고 그날 일이 트라우마로 남아 한동안 심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신기가 완전히 빠진 줄 알았던 기안이는 가끔 아주 안 좋은 일만 눈에 보이는데 그게 저와 관련된 일이라서 아주 살짝 흘리듯 일러준 거라고 하더군요. 혹시나 또 심벌을 받을까봐 자세히 말할 순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저는 원했던 대학이 아닌 대구에 있는 다른 학교에 입학했고 기안이도 다른 지역 대학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각자 바쁘게 학교 생활을 하다가 전 아버지의 권유로 일찍 군대에 지원했고 입대 전 마지막을 기안이와 그의 여자친구와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그때 찍었던 사진을 현상해 보니 이상한 게 보였는데 녀석에게 보여주기 좀 그래서 그냥 태워버리고 말았더랬죠. 그렇게 제가 입대한 후 몇 개월이 지나서 녀석도 입대를 했고 그렇게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기안이는 홀로 딸을 키우는 싱글 대디로 전 오리지널 싱글로 우린 다시 만났습니다. 제가 직장 문제로 한 달 정도를 기안이와 함께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출근한 기안이에게서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녀석은 딸이 학교를 마치고 오면 학원은 물론 절대 집 밖에 나가게 해선 안 된다며 옆에 꼭 붙어서 딸을 좀 돌봐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녀석의 신기를 잘 아는 저는 그날 약속을 모두 취소했고 하교 후 집으로 온 녀석의 딸과 함께 기안이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기안이도 별탈 없이 퇴근을 했고 저녁을 먹으며 맥주를 한잔 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기안이 부녀가 사는 아파트 옆단지에는 기안이의 누나가 살고 있는데 그 누나에게도 딸이 있습니다. 기안이의 딸은 평소 그 누나네 집에 자주 놀러가곤 했는데 누나 딸의 친구가 기안이의 집 바로 위층에 산다더군요.
세 아이들은 서로 언니 동생하며 자주 어울려 놀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기안이 누나네 집에 놀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위층 여자아이가 아파트 단지에서 급히 후진하던 학원버스에 치여서 즉사했다는 겁니다. 만약 제가 기안이 딸을 데리고 있지 않았다면, 그래서 위층 아이와 함께 그 누나네 집에 놀러 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날 저와 기안이는 씁쓸한 마음에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여전히 신기가 발동하냐 물으니 아주 가끔씩 끊어진 필름처럼 그 느낌이 온다고 하네요.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과 제가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와 배신을 당한 일을 넌지시 귀뜸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걸로 마음이 괴롭기가 싫고 일반인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전부 다 말해주진 못했다며 저에게 미안하다 했습니다. 녀석이 어떻게 죽다 살아났는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저는 말없이 녀석에게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간만에 옛 추억을 떠올리다 보니 녀석이 보고 싶네요. 이번 주말에는 기안이를 불러서 소주 한잔 해야겠습니다.